무효 등기 뭐 없다는 것, 공신이 없다는 것, 하나 예를 들게요. 자, 갑이 을한테 담보권 설정하라 라고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을. 근데 을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이 토지 가서 담보권 설정하라 뭐 해줬는데, 대리권 줬는데, 을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가지고 지 이렇게 등기해서 병한테 뭐 했다? 판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갑은 분명히 을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요? 그 병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겠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등기 왔으니까. 그럼 병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뭐라고? 갑이 을한테 기본 대리권을 주었다. 어? 대리권이 있는데 이걸 뭐한 거다? 매매했다는 것은 이 기본 대리권을 뭐한 거다? 초과한 것이다. 에?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이건 뭐다? 126조 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아니냐. 요렇게 주장하기를 원할 거라고요. 이런 주장을 분명히 병은 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갑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얘기도 뭐 일리는 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뭐 했으니까 매매했다는 것은 이건 초과한 거 아니냐. 따라서 갑이 표현대리 책임을 지란 얘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갑은 뭐라고 해야 될 거야? 응? 아닌데. 그 근거를 해, 근거. 근거를. 갑은 뭐라고 할 거야? 아, 대리권 준거 맞다. 잘 생각해 봐라. 누구 이름 앞으로? 지 등기 해가지고 팔았을 때,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으면 네 말이 맞다. 근데 을은 뭐한 적이 없다.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서 그냥 지거판 거지. 이 경우 아니잖느냐? 따라서 뭐가 없었기 때문에 현명이 없으니까 이건 무효등기에 뭐가 없는 거지. 어? 무효등기에 뭐 없다. 지금 한 거지, 한 거지, 지금. 뭐 없다. 공신력 없다. 그래서 나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다. 어느 게 맞아요? 이 사람 얘기가 맞아? 이 사람 얘기가 맞아? 그렇죠. 이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현명. 그래서 표현대리가 나오면 항상 위에 333 기억하세요? 333 표현대리. 지금 3은 두 번째 3한 거예요. 에?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대리. 같이 기억하면 되잖아. 갑이 담보권 설정 대리권 줬다. 근데 을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등기해서 병한테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이때는 126조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왜? 현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대로 될로 적어도 을이 뭐 해야 된다? 현명은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어. 그럼 누구 보호하는 거야? 갑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건 무슨 취득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취득? 아까 몇 조에다가? 249조에다가 무슨 취득? 선의 취득 했죠? 그럼 요거 가지고 제목 가지고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통정을 했어요. 둘이 뭐 했다? 짰습니다. 허위표시라는 것은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짰죠? 그래서 통정 표시는 뭐죠? 무효이죠? 을한테 뭐가 돼 있어? 자, 근데 이제 등기했다는 것은 이제 건물을 가져간 거야. 뭐 가지고? 근데 을이 결국은 친구를 배신하고 병한테 팔아요. 누구한테? 병 팔았습니다. 자, 그럼 병은, 자, 실험했습니다. 병은 건물, 병은 건물, 자, 건물, 자, 선의 취득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응?
맞다 틀리다. 그럼 저한테 낚인 거예요. 아니, 선의 지득은 동산 얘기야. 어? 건물은 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선의 지득? 없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아, 병이 모임으로, 선의 임으로, 예? 어,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했죠? 아니에요. 이건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 무슨 취득은 절대 중간에 끊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 선의 취득은 동산 선의 취득이지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 선의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가면 돼요. 수정해서 나중에 언제 시험 볼 때까지 수정하면 되잖아요. 답을 했다는 것은 자신 있으니까 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 있게 틀렸잖아. 예? 뭐 그럼 다시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공시의 원칙과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F를 가볼까요? 200페이지 가보세요. 자, 186조가 있어요. 타이틀 제목이 뭐죠? 부동산 물권 변동. 그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지만이 등기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186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뭐 했는데 팔았는데 563조 뭐 했는데 매매했는데 을이 186조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요 상태죠? 자, 이 상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뭐가 있는 얘기예요? 네? 갑이 이렇게 또 병한테 팔게 되면 매매할 수 있죠. 왜? 등기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한테. 본권 대표 소유권은 갑한테 있죠. 본권 아닌 점유는 누구한테 있지만? 을한테 있지만. 매매해서 병이 186조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형식주의니까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이다. 그래서 무슨 매매란 제목이 튀어나온다. 이중 매매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매매? 그래서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왜? 형식을 먼저 갖춘 자가 소유자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다? 무효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무효는 어떤 무효입니까? 네. 자, 적법성 관련된 무효입니까? 타당성 관련된 무효입니까? 응? 적법성 무효는 아니고요. 어디 무효? 타당성 무효 관련된 이야기죠. 이거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응?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야. 됐죠? 다음 이중 매매가 유효가 되면 이제 을은 갑한테 예? 공격할 용어가 이 용어가 나온다. 뭐 가지고 이 공격 용어가 나와요. 무슨 부리에? 이 용어도 만만치 않은 용어예요. 무슨 불이행? 나올 거란 말이야. 등기 안 했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이중 매매 이야기 나오면 이게 하나의 큰 틀이지. 이중 매매 속에 적법성 타당성 이야기도 나오고
채무불이행 들어가면 이제 이행, 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슨 단어 속에? 이중 매매 속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서 뭐 한다? 탁 보란 말이야. 그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 그걸 종합적으로 자꾸 내 거 만들려고 연습하면 처음에 힘들어. 근데 이런 걸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나오는 문제들만 다 있거든. 내 거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리 뭐 하잖아요? 의리 팔 수는 없는 건가? 의리는 팔 수 없는 건가? 아니 이건 이게 아니고 어?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잖아. 어? 어, 그러면 을은 병한테 팔면 등기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잖아.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거 일부를 갑한테 가서 주고, 죄송하지만 등기를 지금 어디로 넘겨주세요? 네? 요렇게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 사람 등기 건너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등기? 응? 중생 등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자, 그러면 중생 등기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204페이지 가보세요. 204페이지에 무슨 등기요? 중간 생략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자, 서설은 다른 게 아니죠. 갑, 을, 병에서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가는 경우가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을 입장에서는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으니 그 이득은 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금을 다 빼먹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금지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205페이지 맨 꼭대기에 무슨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 단속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단속 규정은 적법성 얘기예요? 타당성 얘기야? 그래서 적법성 들어가면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응? 그래서 강행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눠요.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나누죠. 자, 그럼 거기 단속 규정, 그럼 단속 규정 위반되면 처벌은 받지만 처벌 받은 자고 맺은 계약 자체는 뭐하다? 그럼 처벌하고요. 세금 다 걷고 또 플러스 과징금 거두면 국가는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잖아. 어차피 갑을병 갈 거 다시 원위치 시키지 말고 그냥 등기 자체는 뭐 하자? 인정하자. 그래서 위반된 자는 처벌받지만 처벌받은 적을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 하다? 유효하다. 그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야. 자, 그런데 그 2번에 니은이 있단 말이야. 허가 구역 내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 허가 구역이라는 것은 갑, 을, 허가 빼먹고 을, 병, 허가 빼먹고 갑에서 병으로 허가 한 번 맡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허가 지역에서 뭘 빼먹었으니? 허가를 빼먹었으니 당연히 효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니은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죠? 그럼 이것은 우측에다가 효력 규정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규정? 그럼 아까 위에는 무슨 규정이었고? 그럼 앞으로 키워드는 허가 지역이야.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 아니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유효. 단속 규정. 허가 지역이면 왜? 효력 규정이니까.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제 허가 구역 아닌 것을 전제로 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205페이지 보시면 3번에
최종 매수인의 무슨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기억, 전원 뭐가 있다? 합의가 있다. 색깔 칠해놓으시고요. 갑, 을, 예스, 예스, 을, 병, 예스, 예스, 갑, 병, 예스, 예스, 전원 뭐가 있다 한다면? 합의가 있었다 한다면은 병은 직접 한자까지 집어넣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는 뭐예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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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한자 들어가 있죠. 근데 니은 중간 생략 등기 뭐가 없으면 합의가 만약에 없다. 갑이 중간 생략 등기를 만약에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접 뭐 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또 이 경우 병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수익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거부한다면. 따라서 병은 을의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비 동그라미. 그럼 뭐하고 뭐가 딱 대비가 돼요? 직접과 대위 반대 화살표 딱 걸어놓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하면 되고요. 전원 뭐가 없으면? 뭐다? 대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부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리을 별표하세요. 합의 후 대금 뭐요? 인상한 경우 항병권 행사 여부입니다. 그러면 갑, 을, 매매, 병. 자, 그러면 전원 뭐가 있었어요? 자,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합의했어요. 네? 갑, 또 뭐하고 예스하고 누구도 을도 예스하고 누구도 병 전부 다 예스했어요. 그래서 자 3월 며칠날 30일날 자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등기 뭐 해준다 넘겨준다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있은 후에 빚점 때 3월 15일날 갑이 암만 생각해도 열이 나는 거야. 1억인데 여기는 1억 얼마야? 5천이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합니까? 그 5천 중에서 다 먹지 말고 좀 주라. 그래서 1억 말고 조금 플러스 뭐하자? 한 천만 원만 알파해달라. 뭐 해달라고요? 그래서 대금을 뭐 했어요? 인상했어요. 얼마? 천만 원 더 주기로. 근데 을이 뭘 안 줘? 이 천만 원 갖다 뭘 하자니 이 사람이 지급을 안 하는 거야. 에? 그러다 무슨 날짜가 다가왔어? 아니 여기 며칠 다가왔어? 3월 30일 다가왔단 말이야. 그럼 3월 모르니까 을은 모르니까 병은 모르잖아 이 사실을. 그러니까 3월 30일 되니까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뭐 이전해 달라? 이게 등기 해달라고 요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이 뭐라고 답이 와요? 을이 천만 원 뭐야? 이걸 지급하지 않아서 나 너한테 뭐 못 해주겠다. 등기 못 해주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판례는 있다. 그러면 이 누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병 입장엔 약으로잖아. 왜? 아니 뭐 해주기로 약속해놓고 3월 10일 날 이렇게 다 약속 받아놨는데 자기들끼리 대금을 뭐 해놓고 아니 인상해놓고 에? 지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병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문제지 왜 그걸 나한테 전가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거 아니야. 근데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갑의 계약 당사자는 누구이지? 응?
갑의 계약 당사자는 을이지. 갑이 중간 생략 등기하는 거 그냥 뭐예요? 그냥 눈 감고 뭐 하겠다. 예? 그냥 인정하겠다는 취지지. 갑의 계약 당사자는 누가 아니고? 을이란 얘기야. 따라서 을은 뭘 주지 않으면, 대금을 안 주면 갑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변할 수 있잖아. 그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병 입장에서는 약으로지만, 예? 병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 근데 법의 시각에서는 뭐 한다? 갑의 계약 당사자는 병이 아니고 누구이므로? 안 주면 다 항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판례는 잘 보면 자꾸 이렇게 싸움을 자꾸 부추켜. 아니, 자꾸 싸움을 부추긴다고. 그래야지 중간 생략 등기가 드러나거든. 중간 생략, 몰라. 자기들끼리 아무도 몰라. 근데 꼭 뭐 해야 돼요? 싸우면 다툼이 일어나면 법원에 뭐 제기해요? 소 제기할 수도 있잖아. 또 어디 가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마 같은 학원에 뭐 다니다가 뭐 하다가 같은 학원 다니다가 갑은 패스를 했고 에? 을은 패스를 못했어. 그래서 을이 뭘 차려요? 을이 사무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을 끌어들이겠지. 에? 그래서 갑의 뭐를 자격증을 여기다 걸어 놓고 하는데 여기 또 갑 또 부부인가 봐. 에? 갑투도 뭐해서? 그래서 사무실이 아마 두 개가 있었나 봐.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고. 그럼 이거 빌려주면 돼, 안 돼? 근데 같이 가서 일을 하니까 빌려준다고 볼 수는 없지. 같이 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자격증을 갖다가 몽땅 그냥 가져가 버린 거야, 그냥. 빼버린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당한 사람 누구가 당했을까? 엄청 양쪽을 다 보여버렸으니까. 그렇게 막 속이 불불 끓어가지고 이 사람 뭐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자격증 가능성에 놓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자격증은 어떻게 따느냐면 퐁당퐁당퐁당해서 딴 사람이야. 퐁당퐁당이 뭐야? 처음에 1차가 겨우 됐어. 패스했어. 그 다음에 2차 보면 되잖아. 여기서 깨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1차 봐서 겨우 뭐야? 패스했어. 그 다음에 또 2차 뭐야? 이거 안 됐어. 그 다음에 뭐 됐어요? 1차 패스해서 그 다음에 2차 된 거야. 이게 퐁당퐁당해. 이게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이지. 이게 몇 년 걸린 거지 벌써? 이게 지금 이러고 싶어요? 울지 마시고. 이건 왜 그러냐면 1차 될 때 제대로 안 돼서 그래. 1차 점수가 탄탄하게 돼 있으면 2차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해. 민법적 그 리걸 마인드가 돼 있으면 2차도 가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도 얼마나 열받았으면 자수하겠어요. 내 목을 치시오 들어가면서 뭐야? 누구 목도? 뭔가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 그리고 뺄 때도 뭐야? 이렇게 뺄 때도 상대방 뭐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뭐 이렇게 조치를 뭐 해가면서 해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해버리면 요즘은 너 죽고 뭐야 그냥 낙성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의 리을 합의 후 대금 인상했을 때 그 미지급을 가지고 병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것?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리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간 생략 무슨 등기? 소유권. 자, 보전 등기. 키워드가 뭐다? 자, 보전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그러니까 처음 법률 용어 만들 때 처음 등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럼 공부하기 쉽잖아. 근데 무슨 등기 있으니까 보전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보전 등기. 자,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 값. 자, 건물을 신축 완성한 사람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187조 안에 있습니다. 몇 조요? 187조는 상속 공인중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기타가 있죠. 그 기타의 대표가 신축이야. 신축 완성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승계 취득자 의사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전 등기를 뭐 했다? 격려했다면 그 소유권 보전 등기는 실체 관계 모함으로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 하다? 유효하겠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는 모두 생략 등기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무슨 등기요? 모두. 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갑이 건물을 뭐해서요? 신축했으면 갑이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 하셔서 을한테 매매를 해서 을이 가서 뭐하는 것? 이전 등기하는 것. 이거 법이 바라는 바죠. 근데 갑이 건물을 뭐했다? 신축했어. 근데 갑의 보전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전 등기를 안 한 상태. 그죠? 그, 을한테 뭐 해서요? 매매해서, 을이 가서, 바쁘지만, 을이 가서 뭐 했다는 거요? 이게 뭐요? 갑의 보전 등기를 뭐 하고, 생략하고 넘어간 것단 말이야. 이걸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무슨 등기? 보전 등기. 그럼 보전 등기는, 일단 수익권이 보전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을은 현재 무슨 자다?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등기를 누구 딱 해놨더니만 예? 을로 해놨어. 이렇게 을로.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시비를 걸어. 이 매매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낼 거 아니야. 너 미쳤냐? 내가 기껏 가서 무슨 등기까지 했는데 왜 이게 정상이 아니냐? 이게 정상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 그럼 보세요.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한쪽은 아니라고 한쪽은 이달한단 말이야. 이것도 지금 무슨 등기 했는데 무슨 등기 했는데 이전 등기 했더니만 또 갑이 시비 걸어요. 또 와서 이 매매는 뭐다? 매매는 뭐가 아니었다? 정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이전 등기 했는데 왜 매매가 정상이 아니야? 매매는 뭐다? 정상이었지.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쪽은 이다 한쪽은 뭐야 아니다 하려면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입증 책임은 갑한테 있는 걸까, 을한테 있는 걸까? 밑에서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는 걸까, 을한테 있는 걸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 자, 여긴 이전 등기야, 보존 등기야? 그 잘 보란 말이야. 이건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였죠? 그러면 이전 등기 취득 원인 있죠? 이 매매가 이 이전 등기에 기재가 된다, 기재가 안 된다? 어? 기재 된다, 안 된다? 기재 되겠지? 어? 그럼 기재가 되면 이 매매의 원인은 정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봐야 돼. 뭐가 된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된다? 이건 정상으로 뭐가 된다? 추정 되겠죠? 그러면 혹시 기억나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선이 제3자 의사표시에서 보막 딱 쳐놓고 선이 추정 동그라미 된다. 그럼 추정 되면 네 글자 입증 면제. 다시 뭐 되면? 추정 되면 입증 면제. 어?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다섯 글자 스스로 입증 네 글자 합니다. 뭐 되면? 추정 되면 네 글자 입증 면제. 다섯 글자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추정 되네. 그러면 누구 입증 면제? 을은 입증 면제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될 것이다. 됐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등기야? 보전 등기는 처음 등기지. 처음 등기하는 곳에 이 매매가 기재가 되겠습니까? 기재될 수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매매가 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야? 안 되니까 추정이 안 되겠다. 그럼 추정 안 되면 뭐라고? 스스로 입증해야 되겠네. 누가 입증해야 돼? 을이 입증한다 말이야. 여기 누가 입증하고? 가. 찾아가 볼게요. 자, 페이지 215페이지. 자, 3번에 1번에 2번 있습니까? 3번에 1번에 2번.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보입니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일단 그 절차 및 원인에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죠. 왜 추정돼? 아, 일단 등기부에 뭐가 돼 있으니, 아, 매매가 기재가 돼 있으니까 정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절차 원인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뭐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우측에 써보세요. 입증되면, 오른쪽에다가 입증되면, 밑에다가 뭐 쓴다? 입증 면제.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정되면 입증 면제. 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216페이지에 자, 5번에 1번 있어요. 5번에 몇 번? 자, 5번에 1번. 자, 1번 있죠? 소유권 무슨 등기는? 보전 등기는 그 명의인에게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전되어 있다는 사실, 원시 취득에 관해서만 뭐가 있고 추정력이 있고 기타 사실, 특히 권리변동 사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 생략 보전 등기에서 예? 갑이 무슨 등기 안 하고 써봐서 거기다 왼쪽에 쓰면 되잖아. 갑 보전 등기 X, 반대 화살표 을 보전 등기 동그라미. 그리고 위에다가 뭐 써요? 매매 하나 쓰면 되잖아. 갑은 무슨 등기 안 했고요, 보전 등기 안 했고 누가 보전 등기 했어?
우리 보존등기 했잖아. 응? 그럼 매매는 했지. 그럼 매매가 기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 거야? 응? 추정 안 되면 누가? 스스로 입증. 그냥 우측에 쓰는 거야. 뭐라고?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 한다? 입증.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전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추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되면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중간 생략 보전등기에서 우리 보전등기 했지만 매매는 뭐가 되지 않으니? 기재가 안 됐잖아.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 스스로 입증. 아시겠습니까? 그 원리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꾸 쓰는 이유가. 자, 그래서 무슨 등기 가지고? 응? 중간 생략 등기 가지고 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첫 번째 허가지역이 아니면 유효. 그게 강행규정 중 단속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지역은 무효로 보겠죠. 그럼 이제 허가지역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갑을병 전원 뭐가 있으면 합의 있으면 직접 들어가고 합의가 없으면 대위.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기억해 놓으라, 많이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반대되는 것은 한 번만 기억하면 다 써먹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전원 합의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 어? 근데 중간에 인상을 해버렸어. 그러면 갑은 을에 인상분 안 주면 뭐야?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뭐 하셨다는 거 항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런데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권? 그래서 등기 청구권 문제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잠깐 설명드리고 잠깐 쉬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 지금 무슨 등기에서 지금 중간 등기 해가지고 또 한번 여기다 한 거고 또 이 사람이 여기 뭘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등기 하지 않았지만 뭐였죠? 이렇게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 점유를 해가지고 혹시 20년이 되게 되면 뭐가 되면 20년 되게 되면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탄생해. 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에? 취득할 수 있어. 무슨 시오? 그래서 가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드디어 본권 대표 무슨 권? 취득할 수 있어. 즉 갑이 자기가 아니 여기 갑 있죠? 여기 누구세요? 병 있죠? 병이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잖아. 그럼 와서 권리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반환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반환받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병이 한 번도 권리를 뭐 하지 않아서 행사하지 않아서 이쪽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득시효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시효도 이거 100% 나오는 문제예요. 작년에 냈는데 출제 잘못해가지고 모두 정답하는 바람에 하나 나와 있는 거지. 취득시효는 반드시 시험 문제 뭐 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가지 얘기했어요. 뭐 이중매매 가지고 등기 하지 않으니까 갑이 팔아먹으면 뭐가? 이중매매. 어? 그 다음에 누가 팔면? 을이 병한테 팔고 갑 등기가 가면 무슨 등기? 중생 등기도 있고 또 이런 거 없이 을이 계속 뭐해서? 점유하면 여기 무슨 시효? 이 취득시효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중매매 이건 총칙에 있어요. 이건 총칙에도 있고 어디 있어? 물권에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 총칙 물권. 그 다음에 무슨 시효?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갑을병에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붙을 수 있는 곳이야. 이게 몇 지에서 온 거야 전부 다? 아니 186조 등기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